공중에 랩처? 뭐야? 뭐야 이거? 왜, 왜 랩처가 여기 있어? 지간아, 연락을. 최악의 경우 방주의 모든 통신이 단절되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회사 건물로 가자! 그곳은 무사할 거야! 엘리시온이든 미실리스든 테트라든 어디든! 예, 그곳은 자체 병력이 상시 주둔 중이니까요. 맞는 의견입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엘리시온으로 루트를 짜겠습니다. 지휘관? 방주는 완성 이후 단 한 번도 랩처의 침공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방주의 위치를 들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겠으나 그 정보는 틀린 것입니다. 랩처는 방주의 위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코드네임 토커티브는 저에게 거래를 걸어왔습니다. 방주를 습격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의 니켈을 주기적으로 제공해달라는 코드네임 토커티브가 소멸한 지금 그 거래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애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애닉은 왜? 맞는 말 같아요. 보통 이럴 때 애닉을 떠올리지는 않을 텐데. 알겠어. 나도 동의? 알겠습니다. 그럼 애닉의 방으로 루트를 잡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루트는 두 개입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것, 그리고 외곽을 둘러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랩처가 있을 거라 교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루트는 건물로 인해 이동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또한 돌발 상황에 위험이 있습니다. 외곽은 고층 건물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며 돌발 상황의 위험도도 적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떤 루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저, 당연히 그 선택을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어볼 가치도 없었다고 생각해. 가죠, 스승님.